대통령 당선인은 5월 10일 취임하는 날 청와대를 국민에게 완전히 개방하겠다라는 계획도 밝혔는데요. 들어보시죠.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입니다. 청와대는 임기 시작인 5월 10일에 개방하여 국민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본관 영빈관을 비롯하여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제를 모두 국민들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복궁 지하철역에서 경복궁을 거쳐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입니다. 김수영 교수님, 등산 좋아하시는 우리 시민분들, 시청자분들 꽤 많을 텐데 청와대 뒷산이 일부간이 문재인 정부 때 개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신조 루트라고 있어요. 옛날 북한의 김신조가 자기 동료들 데리고 청와대 뒤에 북악산까지 침투해 오고 나서 우리 국군이랑 이제 교전을 벌이고 김신조 일당이 북으로 도주하다가 이 북악산 인근에 도주길이 있거든요. 그게 한동안 이제 폐쇄가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공개돼서 지금은 뭐 아주 훌륭한 이제 산책로가 됐는데 그 김신조 루트를 갈라 하더라도 가운데 청와대가 있기 때문에 경복궁에서 내려 산참을 좀 돌아가야 되는데 청와대가 5월 10일에 개방하면 그냥 가로질러 갈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렇죠. 이제는 이제 경복궁역에 내리셔가지고 예. 경복궁을 거쳐서 청와대를 거쳐서 북악산길을 이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이제 좋아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어쨌든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임기가 시작되는 5월 10일 그날부터 청와대를 이제 공개하겠다, 일반에게 이제 개방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다만 이제 그러면 지금 현재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 있는 문재인 정부가 어쨌든 방을 빼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협조가 잘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청와대에 있는 것들이 용산으로 이전이 돼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날 바로 오픈을 하려면은 그 이전에 굉장히 협조가 잘 돼가지고 모든 짐과 모든 집기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제 철수되어야 되고 또 철수될 뿐만 아니라 그 공간을 어쨌든 좀 꾸미거나 뭐 이렇게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5월 10일 바로 그날부터 정말로 이게 오픈이 될 수 있을지 혹은 조금 미뤄질 수도 있겠다는 예. 생각은 듭니다만 어쨌든 이 이야기는 본인은 어쨌든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예. 의지를 확고하게 얘기하는 차원에서 5월 10일부터 개방한다라고 이제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손정희 변호사님. 지금 현재 이제 문재인 청와대,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가 협조를 해줘야 청와대가 개방할 수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데 아직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여러 가지 뭐 인사 문제라든지 청와대 이전 문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여서 아직 만나지도 못했잖아요. 지난주에 원래 만나기로 했는데 그게 어그러졌는데 그럼 빨리 좀 만나야 청와대 이전이 협조되든가 협조되지 않든가 하겠네요. 그러니까 절차적인 이제 문제를 좀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당선인 신분에서 청와대를 이전하거나 국방부에게 이전 명령을 할 수 있는 법률적인 권한이 없습니다. 네. 사실상 근거 없이 지금 공약이 발표되고 이행돼야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정권과 협치, 민주당과 협치해서 이 문제를 완만하게 조율해서 협의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게 절차 정당성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군요.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청와대를 이전하는 게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협조할 수 있는 명분은 있는데 그 명분은 실질적으로 실천에 옮기려면 세 가지 조건이 완성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어떤 설명이라든지 간담회라든지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는데 그게 지금 좀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생략된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예. 첫 번째는 용산 주민들입니다. 용산, 이촌동 이 주변 사람 사람들이 청와대가 이전됨에 따라서 어떠한 제약을 받게 되고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두 번째로는 국방부입니다. 갑자기 국방부가 이전해야 된다 지금 명령식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의견이나 좀 더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보고를 받고 서로 상의하는 절차적인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네. 들고요. 그리고 청와대와 여당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지금 당선인 신분이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딱 정책을 결정해서 실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실질적으로 많은 부분을 현 정권에 협조를 기대하거나 해주기로 요청을 해줘야 되는데 결정해놓고 통보하는 식으로 하면 어느 누구라도 좋은 공약이라도 왜 내가 해야 되는데 예. 라고 할 수 있고 그 의원 부담을 왜 내가 져야 되는데 라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협의하는 모습 그 절차를 보여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손정희 변호사님 굉장히 중요한 지적들 해주셨습니다. 용산 집무실을 만드는 건 대통령 당선인이 속도를 내면 가능한 일인데 지금 청와대의 방을 빼는 건 문재인 대통령과 현 민주당 정부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한 대목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재수 의원님, 예. 윤호중 비대위원장 민주당 체제는 용산 이전을 정면으로 반대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여당과 민주당과 청와대 입장이 다를 수 있잖아요. 현재 청와대는 과연 그 5월 10일까지 개방을 하기 위해서 협조에 응한다라는 분위기입니까? 아니면 민주당과 분위기 같습니까? 절대 반대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청와대에서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죠. 난처한 상황. 예, 왜 그러냐면 당선자의 대통령직 인수 인계와 관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됩니다. 네. 해야 되는데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절차와 과정이 사실은 인수위법 위반에 다 해당합니다. 그리고 인수위원회 법을 보게 되면 직권남용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조항이 있고 14조인가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인수위원회 법 시행령에 보게 되면 예비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은 그 이전에 인수위원회 수준의 통상적 범위 내에서 예비비를 지출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지금 대통령 집무실 이전 그다음에 국방부가 합참으로 옮기고 합참은 또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기고 예하부대는 다 찢어서 여기저기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되고 하는 이 예산은 인수위원회가 정부에 다 되고 예산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인수위원회 법과 인수위원회 시행령에 전혀 없습니다. 인수위원회 시행령에 보면 예비비 지출의 규모도 정확하게 시행령의 해석의 여지가 없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이 일을 하게 되면 지금 청와대와 협의를 해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이 국방부에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청와대와 협의라든지 뭐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법적인 책임은 지금 현직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해야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정은 요구는 당선자가 하는데 결정은 지금 대통령이 해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예산이 잘못 쓰이거나 방만하게 쓰이거나 또는 직권남용의 문제가 있으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결정을 내린 현직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살펴가지고 네. 이것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인수위원회가 어떤 인수위법에 근거해가지고 전혀 법적인 근거 없이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 국방부 같은 경우는 국가안보지휘소입니다. 이것은 이제 옮기게 되면 군사작전 개념인데 지금 5월 9일까지는 군 통수권자는 현직 대통령인데 당선자가 군사 최고 지휘소를 말하자면 다른 곳으로 옮겨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사실상 없는 예.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와 빨리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좀 시간을 놓쳐서 거시적인 안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전재수 의원님 의견은 인수위법 위반 직권남용 가능성까지 문제 제기를 했고 지금 문재인 청와대와 전혀 상의가 안 돼 있다라는 의견. 김병준 전 대변인 반론이 있으면 네. 반론 주시고 만약에 두 번째 추가 질문은 문재인 대통령이 소위 방을 안 빼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네. 답변도 좀 주시죠. 첫 번째 개방에 관한 문제는 저는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대통령의 임기가 정해져 있는데 그 임기 정해져 있는 기간 동안 방 빼라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예. 5월 9일 자정까지로 돼 있는 대통령의 임기 동안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참모진들이 최선을 다해 대한민국에 일을 하겠죠. 하지만 그 시간이 도래가 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모든 짐들과 그리고 물리적인 공간들을 다 비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5월 10일에는 여기에 이제 문재인 정부의 사람들은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경내의 공간들, 공원들은 다 비어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물의 출입들은 다소 처음에는 어렵더라도 이 안에 있는 공간들의 공원들에 얼마든지 시민들이 둘러볼 수 있는 초창기 개방이 진행될 것이고 아, 그렇군요. 그 이후에 순차적으로 청와대를 어떻게 국민들께 돌려드릴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논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현 정부와 대통령에게 전혀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전재수 의원님 그리고 뭐 여러 지금 현재 민주당 의원들의 지적은 적어도 현직 대통령 그리고 청와대와 긴밀한 소통 교감이 돼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철희 정무수석 그리고 장제원 비서실장 간의 만남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기사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에 전 정부와 강력한 대립각을 세우면서 전 정부를 적폐로 몰아갔던 모습들이 굉장히 강한 인상으로 기억에 남아있습니다. 예. 지금 만약 윤석열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일들을 막 지적하고 갈등 구도 속에 있는 모습들을 과연 국민이 원하겠는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국민들께 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대안들을 두고 현재 있는 청와대, 문재인 정부와 현 정부 그리고 미래 정부 간에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함께 이 일을 만들어내는 모습들을 그려내게 된다면 이 일은 정부를 마무리 짓는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정권의 재창출을 이뤄내지 못했지만 국민들께 함께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아름다운 인기의 마무리를 대는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현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이 거부한다면 어떡하실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될 수 있겠는데 저는 내부적인 핵심 정무 관계자들이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마 긴밀하게 조율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얼마 전에 청와대에 있는 탁현민 비서관이 청와대의 집무실 이전을 두고 본인이 차마 좀 굉장히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글들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안 쓸 거면 우리가 남아서 쓰겠다 뭐 이랬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국민적 비판들도 있었는데 청와대의 박경미 대변인이 대통령이 뜻이겠죠. 여기에 대해서 당선인이 하는 일들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 내지 말라고 단호하게 선언했던 모습을 보게 되면 얼마든지 정권 이양으로 인해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상식적인 수준에서의 협치하기 위한 의지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예, 방패라는 거 아니고 이 정도도 협조 못하지 않을 거다. 쉽게 말하면 네. 그런 의견, 반론 들어봤습니다.